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메탈동호회 정모가 있었어요. 메탈킹덤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메탈리스트라고 하는 카페에 멤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신 회원 중에 한 분, 로큰롤프 형이 저한테 이 멋진 라이더 자켓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큰롤프 형 감사해요. 로큰롤프 형이 새 옷을 줬다는 그런 증거, 이 태그가 아직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메탈동호회 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좋은 선물도 받고 기분 좋으니까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 브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에 까메 슈미뇽이 매우 유명했던 그 브랜드 베어풋의 와인입니다. 베어풋 슈라주고요. 빈티지는 넌빈티지예요. 이렇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발도장 마크가 있고요. 시라라고 쓰지 않고 시라지라고 쓴 거는 아무래도 베어풋 와인도 시라 품종을 사용해서 만든 것은 호주 스타일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새 호주가 아니더라도 시라즈로 시라의 포도 품종을 표현하는 경우는 호주 시라즈처럼 만들려고 해서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고요. 빈티지는 따로 적혀있진 않습니다. 와인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즈스럽게 딥퍼플이네요. 보라색을 많이 띄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13.5도로 높지 않아서 그런지 와인의 눈물, 그게 확연히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에서 색깔이 어느 정도 배어있긴 한데 진하게 배어있진 않아요. 처음에 향에서는요, 얼씨함이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호주 시라즈처럼 잘 익거나 후루트한 과일량이 많진 않고 적당한 포도 캐러멜 같은 그 정도의 과실의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저가칠레 와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플라스틱 향,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향에서는 별 특별한 임팩트도 없고 뭔가 향이 풍부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마시니까 훨씬 향과 맛이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말린 자두 같은 과실량도 잘 느껴지고요. 진득한 밀크 캐러멜의 느낌이 잘 느껴져요. 산도 중정도고요. 탄닌도 과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향은 별 임팩트가 없었는데 마시니까는 오히려 시라즈의 느낌을 잘 보여주네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훈치치킨, 그리고 추가로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마트에서 사온 훈치치킨이고요. 원래 한 마리인데 오늘 반마리만 먹으려고 반마리만 구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네 집에서 받아온 돼지고기 스팸 김치찌개입니다. 요새 김치찌개가 매우 땡겼는데 우연히도 오늘 부모님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걸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받아왔어요. 이거는 부모님네 집에서 받아온 굴입니다. 훈치치킨과 시라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구운 치킨이었다고 하면은 시라즈에 치킨이 밀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훈제여서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훈제치킨과는 뭐 그냥 소스입니다. 사실 해산물과 레드와인을 먹게 되면은 레드와인의 탄닌 때문에 해산물의 비슷한 향이 매우 강해지거든요. 굴과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굴이 매우 튼실하네요. 굴과 레드와인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스팸도 넣고요, 돼지고기도 넣고,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라서 덜 맵지만 그래도 확실히 매운 음식과 와인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 의해서 와인이 많이 묻힙니다. 마시면 직관적이고 쉽게 다가오는 와인이었지만 역시나 매운 음식엔 그래도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훈제치킨 빼고는 마리아주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BGM은요, 핀란드의 멜로딕 데스메탈 밴드 Children of Bodom의 Dead Night Warrior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날 이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였던 알렉시 라이오가 세상을 떠났죠. 지금 2022년 초라서 1년 살짝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알렉시 라이오가 생각이 나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데드나이트 워리어는 1집에서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집은요, 알렉시 라이오의 기타가 가장 클래식컬하고 바로크 메탈적인 그런 뉘앙스를 줬던 앨범입니다. 3집까지 그런 클래식컬하고 바로크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런 바로크적인 면이 좀 더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오늘 선곡한 데드 나이트 워리어 직선적이기도 하면서 중간에 브레이크도 걸어주는 그 방식은 신드롬 오브 보듬이 나오면서 그 곡의 방식을 따라하는 밴드들이 상당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일본 출신의 블러드스테인 차일드, 그리고 똑같은 피란 출신의 스론 오브 케이오스. 스론 오브 케이오스 같은 경우는 유사한 리듬과 리프 방식을 많이 따라했었습니다. 곡의 시작에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요, 그거는 스티븐 킹의 소설의 원작이었던 이시라는 1990년도 영화에서 발췌했다고 하네요. 직선적이면서도 네오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속주가 등장하는 Children of Bodom의 Dead Night Warrior, 그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고 있는 Barefoot Shiraz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향이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얼씨 향과 함께 포도 캐러멜 같은 그런 향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적과 칠레에서 나는 플라스틱 향, 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좀 더 쉽게 향이 다가와요. 플라스틱 향은 사라졌고요, 말린 자두의 향과 캐러멜 향이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초반에는 향에서는 그런 게 안 느껴지다가 마셨을 때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향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향에서도 좀 더 잘 느껴져요. 이제는 끝쪽에 약간의 삼나무 향도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고 마시니까 좀 더 전형적인 쉬라즈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반에 느껴졌던 캐러멜이라던가 말린 자두 그런 것도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제는 민트 향이 살짝 올라오고 달달한 향도 느껴지면서 호주 쉬라즈에서 느끼기 쉬운 콜라 향이 올라오네요. 약간의 VA, 멀러틸 XDT 화장품 향도 느껴지는데 그게 이 와인을 싫어하게 할 정도로 과하진 않아요. 사실 처음 열었을 때는 9,900원이 아쉬운 맛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지나니까 9,900원을 충분히 만족하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와인이에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향이 점점 더 쉽게 강하게 다가오고 점점 전형적인 호주 시라즈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게 맞아요. 9,900원이라는 가격이면 부담 없이 사뒀다가 마시고 싶을 때 약간 브리딩해서 드시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다거나 즐거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